13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네, 이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이 복음과 생활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계속 여러 번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이제 국가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노아 언약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거다 이런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부 시대를 시작하셨다. 인간 치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리,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치리한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 원리가 우리 인간 사이에 도입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그리스도인들이 주동한다든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반정부 운동에 가담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사와 권세자분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때 디도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주 68년에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순교당한 해입니다. 아마 죽이고 바로 죽은 것 같습니다. 네로 황제 통치 기간 동안에 쓰여진 서신이 디도서예요. 그 디도서에서 주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디도서에서도 그 폭군으로 유명한 이 권세자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크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아무리 약한 정부를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해하는 정부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치자는 하나님 정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통치제도에 우리가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대제에서 통치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뭐 더 설명할 거 없잖아요. 너무 명백한 어조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다른 변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크게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록된 대로 의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통치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영적인 통치,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권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은 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세속적인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정자들이 세워지죠.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지방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당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며칠 후면은 취임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하순경에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우리 개혁성경에는 각 사람은 그랬어요.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으면 모든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NIV 성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네. 뭐 여기 영어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여기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사용됐어요. 뭐뭐 하지만 안 된다고는 뜻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강조를 나타낸 말입니다. 그런 조동사예요. 이유는요. 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여기 보면 말씀대로 굴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부정적인 이런 권위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그 우정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권도 있고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지구상에 아무리 민주적인, 아무리 훌륭한 이런 위정자가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위정자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안 가본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보면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다요. 왜? 많은 것들이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의 깊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권을 잡지 않은 그런 때에 내가 계속해서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런 말들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는 없어요. 이것이 권세를 잡은 사람하고 안 잡은 사람의 차이예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복종. 굴복하라. 굴복하라.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우리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 친히 정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 권위에 대해서 거스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스르지 마라.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논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논리가. 그 다음에 권세자들에게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세우신 그분께 거슬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대적하고 그들 권위에 우리가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자유가 있죠. 그렇죠?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의해서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랄지라도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더 상위니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대적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자처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 정권들이 계속 들어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 통치제고 단임제잖아요. 5년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헌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정권들이 계속 들어설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취해 오셨나요? 비춰보세요. 불평불만을 많이 하죠. 그렇죠? 잘못하는 부분도 있죠.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고요. 생각 없이 우리 생각을 그냥 토해낸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위정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가 먼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앞서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심판을 자초한다. 굉장히 권위적인 그 시대에는요. 말만 잘못해도 다 붙잡혀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세상은 아니죠. 그래서 마음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공권력조차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성경적인 행위다 하는 거예요. 국가가 왜 중요합니까? 국가가 없다 한다면 국가의 권리도 없죠. 국권이 없어요. 외교권도 없는 거예요. 군대 통솔권도 없습니다. 조세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의 권리를 다른 나라로부터 유린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이라든지 인적자원들을 전부 수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합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았나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서름을 당하는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부족이 있어도 이 국가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국가는요, 국민 민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끔씩 이제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이 있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사리사욕을 채웠던 그 권력자들도 자기들만 위해서 5년 동안 산 건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일 뿐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해왔다고요. 국가의 구성요소는 무엇입니까? 영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영토, 국민, 주권. 이게 우리 사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던 3요소가 뭐냐? 이 시험 문제가 내면요. 그들이 가진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실이 이제 객관적인 요소이고 서로 이 연대의식, 연대의식. 아,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다. 예, 국민이다.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신적인 요소인데요. 이런 것들이 국가를 구성하게 되죠. 영토가 있고 국민들이 사람들이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뿔뿔이 나눠져 가지고서 각자 다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추구해 간다면 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표출하고 제안을 하고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개인의 권력을 더 유지하고 자기 개인적인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당리당략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3절로 5절에서 우리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자들은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공권력. 이 공권력을 가지고 권선징악을 하는 것입니다. 권선징악. 선한 것들은 이렇게 계속 장려하고 잘못했을 때 징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권세자들이 대행해 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논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권력을 통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죄를 벌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 규정을 바로잡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는 거고 또 악을 행하면은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을 갖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악을 행하면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을. 죄 지은 사람들이 왜 도망다니나요? 왜 경찰들을 계속 피해서 도망다녀요?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급해가지고서 좀 바빠가지고서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했어요. 저쪽 교통경찰관이 있으면 가슴이 쿵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법을 올리바연해서 잘못했으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줘요? 국가가 한다는 겁니다. 권세자들이. 이 국가의 정점에는 바로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실행하는데요. 이 사절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연히 그가 칼을 가지지 않았다. 칼을 가지지 않았다. 칼이라는 건 뭐예요? 다스리는 것에 대한 상징적 용어죠. 징벌한다고는.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이 권세자들도요. 하나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그가 대행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뭔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요. 경찰들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권력이요. 그렇죠?
통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이 경찰과 검찰이에요. 근데 이런 공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 가가지고서 막 그냥 기물을 때려부시고 경찰들을 막 그냥 때리고 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노를 인해서, 또 하나는 양심을 인해서.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좀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 이유로는 그 진도 때문에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피동적인 거죠.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양심 때문에 굴복해라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한다 하면 굉장히 좀 속박당한 기분이 들고 억압당하는 기분이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에 있는 말을 내가 참으로 마음에서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그렇게 따른다면, 복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속박이 아니고 억압이 아닐 거예요. 자유로운 거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넘어서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죠.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이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 받아들이지 말고 그 권세를 내신,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이 통치제도에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종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행할 의무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대로 네 가지 의무를 행해야 돼요. 네 가지 의무. 이제 그 중에 우리들과 아주 그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납세 의무고요. 세금 내는 거. 또 하나는 병역 의무입니다. 제일 많이 위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먼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세를 바치는 거. 공세를 바칠 자에게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 바쳐라. 왜 그렇게 바쳐야 될 명분이 무엇입니까?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성경이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일꾼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일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들은 통치자들이 통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통치자를 도와서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 그럼 이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그들이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녹을 주기 위해서 월급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보게 되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조세제도. 세금 내는 거. 우리 잘 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병역제도인데요. 이와 유사한 이 이제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역제도도 인간이 세운 제도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징병제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그 안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2차 세대전이 끝난 다음에 남북으로 분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60년이 넘도록 분단된 가운데 있어요. 동일한 민족이 이렇게 분단된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라도 여러 종족들이 같이 살거든요. 그럼 거기서 막 연방제로 하다가 다 내기 나뉘고 하는 걸 봤죠. 소비에트 연방이 그랬고 유고슬라비아 그랬고.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요. 종족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갈려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독일이 같이 갈렸지만은 분단됐었지만 벌써 통독이 된 지 오랜 세월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모병제죠. 근데 우리는 징병제라고요. 헌법 제39조에 보게 되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주 헌법에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지금 말한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예요. 지금 제가 아는 바대로는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입니까? 중학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그래서 아마 돈을 안 내고 다닙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정부도 다 내주죠? 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지금 형편상 적어도 중등, 이 중학교 교육까지는 정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문맹률이 낮은 나라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유식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글자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 예전에 이제 학교 못 다녔던 노인들 빼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다음 근로 의무.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는 사람이 많을수록 아마 국가 경제는 어렵겠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생활비를 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입의 일부분을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세금으로 내서 이 국가가 경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병역제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려고 마치 미꾸라지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요, 군대에 갔다 와야 됩니다. 안 간 사람들은 조금 좀 그렇죠? 네.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무이정자들,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정부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합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독재 정권, 그리고 반기독교적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공의로 통치합니다. 사회적인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죠. 그렇죠? 그들을 징벌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두둔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통치자들을 인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 욕먹는 자리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한 이래로 반세기 지난 동안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 욕 안 먹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욕을 먹어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통치자들을 인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그 위에 있을 때는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잘 하도록, 바르게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의 말을 쏟아내기 전에.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마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점도 있죠. 그래도 그렇게 쉽게 비방하지 않을 거예요. 그 공권력 집행에 협조합니까?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억울하고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개인적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법에 있다면, 내가 범법했다면 억울하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공권력 집행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면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탈법이나 불법을 통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의정자들이 통치하는 기반은 법과 제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날 최초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때 198명이 선출됐대요. 이들을 가리켜서 제헌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월 10일 날 했고 7월 17일 날 제헌절이잖아요. 헌법을 반포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나 됐어요? 한 두 달 남짓 되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헌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통치 기반이에요. 모든 법률은요, 헌법을 모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시행하다가 이제 뭡니까? 헌법 제소를 하게 되면, 우연 제소를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헌법 불합치 판결,
헌법 합헌이다, 뭐 우연이다, 이리 판결하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헌법이 먼저인 거예요. 다른 법률보다. 그래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뭐 대통령 시행령, 장관 시행령, 뭐 시행령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내규가 있는 거예요. 조례가 있는 거예요,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잖아요. 이것이 다 등급이에요. 그 밑에 하위법이 상위법하고 안 맞으면 이걸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 헌법이 최고예요. 그 법과 질서를, 제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날 7월 17일 날 오전 10시에 공포됐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 헌법에 의해서. 어떤 기관이 설립되려면은 먼저 정관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 의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그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고 계신가요? 할수 있는 대로 절세하고 면세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으면 잘 활용하는 거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를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양심을 가진 크리스인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굳게 해야 되는 태도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가르침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찍지 않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